어디로 가십니까? 다들. 다크존 6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 아, 그렇군요. 누가 내 따라 왔는데? 저요. 이게 다크든 제가 뉴? 머리맥 격리해서. 예. 템 어차피 일이 된거 파밍밖에 없네. 미션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저리 도는 건 재미가 없어. 아니, 잠아, 저래 도니까 네. 재미가 없어. 그 전까지 도는 방식으로 돌면 짜증나긴 해도 짜릿짜릿하긴 했는데. 빡쳐서 잠을 못 잤죠. 서버 때문에. 좀 할라 그러면 될것 같으면. 저희 다 했어요, 쿠퍼님. 매우 어려운 지금 저것 돼가지고 다깬 거예요. 깬건 아니구나. 다 해봤어요 저희. 그것도 그 매즈로 해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딱꼭 최종 쪽에서 예 서버 튕겨가지고 러시아 영사관 어제 갔는데 겨우겨우 다 해놨는데 튕겨가지고 한 명이 나가서 밖에서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서버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제 접었죠. 와 진짜 빡치더라고요 진짜. 와 저분 어디 가는 거야? 티프님. 저 옆에 해지해 주고 그래요. 여기 노란 것도요. 노란 거, 파란 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떴네요. 세개 떴네요. 오면 여기는 일단 무조건 들렸다 가는 거 모르세요? 아 러시아 영사관이 진짜 제일 짜릿하긴 하더라. 애들이 최신병기 다써 진짜. 와 방패병에 막 수류탄 굴러다니고 막아 애들 막 힐하고 막 출타는 기본이고 힐 깔아놓고 막 스킬 바꿔놔야지. 아, 일이 돼버리면 이제 남는 거 진짜 그밖에 없네요. 어? 이거 이게 찍혀 있어? 남는 건 다크존 레벨밖에 없는데 이제. 그전 50명이나 찍지 뭐. 면역 효과를 주는 느낌이야. 89,000이요? 와, 높다. 샷건, 와, 높네요. 떴어요. 파도 왜 이러는데? 아, 시야 안 보여. 미션 지역에서 못 쓴다고요? 다크존 전용, 다크존 레벨 50짜리는 다크존 밖에서 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설마? 아, 적 샷건에 녹는다고? 붙을지를 못한다는 얘기구나. 미션에서 샷건 쓰려 하면은 그런 고충이 좀 있겠군요. 미치겠다, 시야 미치겠다. 뭐 하나 봤는데. 예, 있긴 있었는데. 저 있다. 아, 쏠게요. 안 맞았어. 쐈어요. 아무래도 밸런스는 계속 생기니까 저도 무기나 이런 것들 여러 개 들고 있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스캔. 애들 뛰어오는데? 자, 터져요. 예, 멸기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하셔야 돼요, 이 게임은. 벌써 1시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오오오오 난리 났어. 불 난리 났어. 자, 수류탄. 오, 막 터진다. 노란색 기둥. 안 된 거 알고. 무기 미다스 장난하냐? 장난하냐? 와, 미다스 두 개째. 미다스 전 안 떠. 예? 스폰님 떴다 온 무기네. 그래. 빨리 실려가요. 날라 또 따고기 전에. 아이고 뒤에 뭐 나오는? 패치 어떻게 될라나? 패치 어떻게 될라나? 레벨 무기 랩잖아 봐야지. 오고 있네. 31짜리요. 좋은 거네. 나 30짜리야. 그래요? 여기서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 여기서 먹은 게 아니야. 그때 먹었을 때. 예. 네. 쟤는 노란색 완전. 엄마야, 나 불 타 죽어요. 야, 씨, 미쳤다. 뭐야, 이거 왜 불 깔렸어? 그래요? 언젠가 나오겠지, 하다 보면. 야, 미다스 둘이면 완전 난리 나왔다, 진짜. 와. 어떤 식으로 패치를 해주려나, 미다스를. 자, 스캔. 얘 뭐, 노란 기둥 봐도 뭐, 감흥도 없고. 저격총 하나 좋은 거 안 나오나? 야, 감흥이 없대. 무기를 4개나 먹어놓고서. 아니, 악마이도 여러 개 먹었잖아요. 모듈이라니까 다 뽑겠어, 그거. 저 뭐지? 흰색 기둥이 지금 색깔이 저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뭐야, 고유 기술 정보? 뭔 이상한 트로피 잡고 왔네. 야, 다 들어서 언제 잘라고요? 얘기나 좀 해봅시다, 그래. 다들 언제 자려고요? 됐어요. 티그님 뭐 이제 일어났는데 물 자. 물 하나 먹을 때까지? 그건 그래요? 이제 막 일어나는 사람한테? 아, 오늘 피엠까지 키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자, RK 티키타카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무기, 나도 무기 줘. 나도 무기 줘. 무기, 그, 뭐, 잘 나오는 거, 조토 안 한 거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저 줘요, 그냥. 아, 이제 패치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창고에 넣어놓고.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안 줄 거면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저 노란 무기 벌써 팀원들한테 두 개나 나눠줬어요. 그 두 개는 저한테 안 왔잖아요. 저만 안 줬더라고요. 저만 안 줬더라고요. 누가 제일 많이 들려주는데, 지금. 엘스, 엘스, 다크즈 한번 가볼게. 보자. 상자 열었어요? 열리네. 32기가 있어? 열쇠가? 어우, 더럽게도 많네. 야, 이거 데미지가 8700이나 돼? 보네. 좋네, 그거. 데미지 높고, 지금 거보다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윗동네에서만 놀아요. 예, 파밍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랭크가 안 올라. 윗동네에서 놀다 죽어버린다. 눈물 나지. 예, 어? 저희는 맨날 그 전경방패랑 싸우고 놀아요. 저희 딱 그 하는 코스가 있어가지고요. 여구가 저 아까부터 계속 왔다 갔다 보이네. 이게 자동 조준도 있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마우스보단 전 패드가 편해요. 저 마우스로 하면 멀미 나가지고 TPS는 그 FPS는 총 게임은 마우스로 하면 멀미 나서 못해요. 화면이 너무 빨라가지고. 패드로 하시면 자동 보존 조정 자동 조준 보정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 어떤 거든 익숙함의 차이죠. 아, 시야 이렇다. 적어도 캐릭터 이동은 패드가 훨씬 편하니까 조준을 떠나서. 조준은 확실히 보정 받으면 할만해져요. PVP는 잘 모르겠지만 PVE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되니까요. 아, 날씨 맨날 이래. 나중에 야간 투시경 이런 거 나오겠다. DLC로.
올라가야죠. 어디 가요? 아 저기요. 더 가야죠. 에? 헬기 가요. 헬기 빨리. 이거 올려 보내. 속이 편하지. 아 안 보인다 또. 도구 앞에 있긴 한데. 자 스캔. 스캔으로 보는 수밖에 없죠 뭐. 방법 있나? 자 달려가자. 버그도 있어? 글쎄요 안 고쳤겠죠? 얘들 뭐 버그 고칠 아들도 아니고 유비가 뭐. 어 상단의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저희는 맨날 이쪽에서 놀아서. 자 스캔. 아 저 어설픈 한국말 저거 또 쓰네 저거. 누가요? 쟤네. 그 뭐라고 하는데 쟤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어. 외국인 친구한테 전화 안 와요? 아 연락 안 와요? 지금 파티하고 있는 거 알죠? 프랑스 친구인 나름. 제 친구 예전에 바이오하자드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친구 있었다던데. 그래서 걔가 제가 그 얘기했는데 그런 나라에서 맘 놓고 게임만 할 것 같으면. 우와! 모른다. 집에 유전이 있을지도. 친해지라고. 한 마리 남은 것 같은데? 스캔요. 한 마리 또 안에 있네요. 야, 이거 샷건 한 발에 네 발씩 들어가는데 이거 상성도가 은근히 세네. 덤벼라. 덤벼라. 예,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여기. 실제 맵, 그, 도시를 기반으로 만든 맵이라고 하던데요? 조금씩만 아니, 디자인만 여기... 다르게 해가지고. 뒤로 간 것 같다. 아이씨, 저기. 죽어라. 자, 링크. 어, 루시. 죽어. 죽어 죽어. 사건이지. 기술 장비. 큰딸 안경이요? 응? 에이치. 벌써 먹었네. 아 그래요? 그 탄지가 하도 오래돼서 여기도 뭐 게임방 이런 거 있던데. 근데 안 보인다. 올려 보냅시다. 아 시야가 너무 안 좋은데? 야 진짜 무기에 하나 안 주나? 아 저격창 같은 거 안 주나? 있는데 넘지는 모르니 이러면.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스캔. 없어. 클리너만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없어. 다 위에 로그만 있네. 누가 잡았나? 이거 다시 화방 가야 되나 이거? 내려가 떠오죠. 총알 감기면 총알 나 채우지 뭐.
자, 좋아. 다들 피로에 쩔었어 지금. 떴는지 안 떴는지 보이질 않아. 아, 저 이나씨 리가 없죠. 아니요, 옷은 그렇게까지 안 할걸요? 이제 또 어디 가셨어? 현재도 지하 내려갔어. 아, 그래요? 이제는 이제 일찍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아침에 그리고 내려와요. 뭐 있어요? 저기라도 잡게. 아침에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상급 구간을 봐야죠. 어, 좀 좋아졌다 날씨가. 개였다. 온다. 아하, 달려봐. 방패 하나 들고 오네요. 뭐야 이거? 이 앞에 뭐가 있는 거야? 파방이요. 야, 너 총 같이 터져요, 티그님 터져요. 권총인데? 또 와요? 왜 또 앞으로 갔다 또 뒤로 왔다 그래요, 티그님. 오늘 레벨 좀 많이 하겠는데? 32다. 두 번 죽었어. 시비 걸지 마라. 이쪽인데? 어, 박스다. 에, 일반 박스네. 열쇠 몇 개 있어요, 티건이? 저요? 네. 한 30 몇 개 있을 텐데. 와, 쌓여간다, 쌓여가. 열쇠가. 31개요. 와. 최대한 안 죽는다는 얘기네. 죽을 때마다 떨어뜨리잖아. 뭐야 이거 발 앞에 있네? 애들 노란색 가야 되는데? 네. 야 여기서 뭐하냐? 터렛 까는데요? 그럼 나 여기서 쏴야지. 우히히 죽어라. 뭐 고개를 안 내민다면 그지 뭐. 가까이 가서 고개를 쏴주면서 밖에. 이쪽에 있다. 어, 여기 상자. 상자 이건 어디서 열쇠 있어요. 하하. 제가 열게요. 큰 상자. 어디야? 저쪽에 계시네. 뒤에도 상자 또 있는데? 모듈은 움직이 나오네. 아, 여기도 있네. 이 안에 있어요. 일반 상자야 이것도. 열어요. 돈이나 벌게. M44? 30개 뒀다 뭐 할 거야 열쇠는. 어차피 죽으면 떨어뜨리는 거. 요즘에 나 소콤을 못 먹네. 바닥에 떨군 거. 죽으면 떨어뜨릴 거. 써요 그냥. 소콤이 안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게. 최근에 소콤 먹은 사람 아무도 없을걸? 그러게. 요즘에 소콤이 안 나오네요. 저기 있어요 박스. 아 이놈의 M1A는 씨. 뭐야? 오케이. 이게 샷건이다 임마. 수류탄 또 있는 것 같은데. 우후.
눈뽕. 녹아버려! 녹아버려! 지금 눈을 막아버리겠어. 왜 템 떨어지는 소리는 색깔에 따라서 다 똑같은 거야. 여기 상자에 또 있다, 일반 상자. 여기 사람 진짜 안 오나 보다. 아, 이놈의 씨. 파란색 템은 진짜 오지게 주네. 아, 1차 영혼용 M1A 먹었어요? 오, 그것도 좋죠. 또 있네? 아, 인벤트 꽉 찼어. 안 맞습니다. 참고로, 팔, 그, 마을 자주 안 갈 거예요, 우리. 랭크 올릴 거라서. 조금 나왔네, 파란색으로.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우리 악마님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 랭크 올릴 거면 랭크만 올리자고. 아니, 갔다 오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는 딱 가면 한 30, 40분씩 있다 오니까. 게임하는 시간에 반이 전부 다 그거 다 마을이잖아. 여기 큰 상자. 어디야? 어디? 여기. 이쪽이네. 얘는 골드템을 띄워주세요. 제발, 빨리, 제발. 상자에 50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장관님이 50짜리 상자가 있다면서요. 길을 모르겠네. 여기나 처음 들어와봐서. 이제 나가죠. 어, 저기 있다. 50제에서 50제에서 파란색 두 개 뜬다고요? 아,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이 총은. 출혈 효과가 데미지가 많이 나오나? 야, 나이치나 이 새끼 이거 죽을라고 이씨. 50제 큰 박스는 그냥 파란 템이 나와요 무조건? 그럼 레벨이 의미가 없잖아. 뭐야, 어디있어 누가. 야, 밑에 또 상대 있다는데. 아, 여기 왔던 길이구나. 노란 애들 바로 이리로 나. 오씨, 뒤에 팀원님 뒤에 링크. 산탄 링크 썼어요. 어디 산탄. 적극 내려왔어요. 어디야? 또 쏘는데? 뒤에도 와요. 위치 너무 안 좋은데? 아따, 아파. 피 별로 없어요. 수류탄. 야, 이렇게 싸우네. 또 안에 또 있어. 얘 뒤. 스캔. 쟤 둘이 붙여야 될 것 같은데? 링크, 와, 씹혔어. 자, 회생. 어, 저 좀 살려줘요. 링크 썼는데. 중간에 뒤에. 아, 링크 썼는데 한번 쓰자마자 누구 썼어. 그러게. 씹혔어. 오. 조심. 자, 좋아. 둘이 붙었다. 드디어 붙었다. 둘이 싸우네, 맷돌. 네. 그 뒤에 저격이랑 둘이 차려. 붙었어. 아, 나 꼈어. 어, 그러네. 대기는 또 들어가서 나오셨나? 못 나오네. 바퀴에 끼었는데? 아, 그냥 바퀴에 끼어도 바퀴.
어떻게 운 따라 또 지형점을 끼는 거죠. 있기네. 왜 쏜다 이거. 난 무적인 건가? 아닐걸요? 와, 나 딜은 또 봤네, 미친. 네. 또 딜은 그래? 받을 거예요. 이거 좀 전투 끝나면 강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투 좀 끝내줘요. 에코 사마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자, 다운. 재미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쓰레기예요. 저거 안 나와, 이씨. 아주 거지 같은 게임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거지 같은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게임 진짜 씨발 고쪽 깼는데 나 이거. 혼란? 아니 이게 왜 여기 껴? 어이가 없네. 아까 우리 피거님은 엘리베이터 뒤로 통과됐잖아요. 엘리베이터 뒷문을 떨어뜨려주는데 뭐. 저는 나가 뛰어내렸다가 지구 반대쪽으로 나오고. 나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가옥으로 네. 떨어질 거예요. 그 강정해야 돼요? 예. 아무나 아니 그냥 로그아웃 해도 돼요. 아니 로그아웃 하면 네, 바로 이제 세션 나뉘면서 안전가옥으로 가기 뭐하든 안전가옥으로 떨어져요. 로그아웃 취소됐다는데? 로그아웃 취소된다고요? 전투 중이라 그런가? 전투 다 풀렸어. 강정해야겠네. 참 게임 가지가지 한다. 이거 뭐야? 뭐 저렇게 꼈어? 나오나? 밀어볼까요? 내가? 이거 사람 밀리면 밀리잖아. 아 밀어야 돼요 이거. 이거세요? 어 뭐야 이거? 어 그냥 강정할까? 저러면 차가 녹을까봐. 밀릴 것 같은데? 그거. 어 뒤에 또 나타났다. 아닌가? 총소리 났는데? 진짜 씨. 칼슘이 안 죽으려고 박스 깔아놨어. 그거 언제나 보지? 폭탄 중에 EMP? 아니야 충격수류탄? 이거 하면 안 튕겨나갈라나? 어어 율창까지 깨트렸는데 차 더럽게 탄탄하게 만들었는데 로그아웃이 계속 취소돼요. 강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저쪽 와요. 뒤 티거님 뒤쪽에 없었어요. 쟤네 우리 거기 가는 그 라인 아니에요? 화방 가는 라인? 그러네. 누가 끌고 나왔나 보네. 예 맞아요. 화방 보스 떴나 본데? 쟤 끌고 나온 거면? 가자 야 뻥. 아 저격 충전 바꿔보자. 맨날 쓸데없는 기관총이나 나오고. 경기관총 두 개 정... 하, 기관탄총 두 개. 뭐 하자는 거야 이게. 그렇지. 힐 가야 돼. 오케이. 맨날 진짜 경기관 좋기야. 너 잡고 있나 보네. 전투가 왜 안 풀려? 없어요. 안에 몹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전투가 왜 안 풀려, 아까부터? 여기 싸우고 있었잖아, 금방. 쟤는 잡아야 돼요. 아까 로그아웃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 전투 안 풀릴 거 아니야? 빼먹었죠. 있네, 있어. 클랙스도 안 있어요. 왔다 갔다 하네. 자, 혼란.
자, 다운. 갑자기 마이크 소리 이렇게 멀리 들려? 그러게. 제 목소리요? 아, 마이크를 떨어뜨렸네. 저희 그거 옮겨져요 지금. 세션 옮겨져요. 이거 어? 잡아야 되는데? 빼요. 빠져요. 뒤로 빠져요. 세션 옮겨져요. 아씨, 아이템 몰라. 안 먹어. 네, 제 목소리 크게 들리네요. 인스턴트 월드? 예. 인스턴트 월드를 이동 완료. 저희 세션 바뀐 거예요 지금. 몹들 없어졌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똑같은 네, 제 목소리 크게 들리죠? 네. 얘네 세션 자체가 앞에서부터 채워가는 세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채우고 차면 밀려나고. 이동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세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몹이 무조건 있거든. 저 마크 뜨면 뭐? 새로 다 리젠데 그래 되면. 그러니까요. 완전 새로운 인스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 다 까고요. 다음. 스캔. 아, 씨가 뒤에서 또 죽었네. 어디에요? 어? 제 차 있는데. 저 뛰어왔는데. 아 씨. 가까운 데 있으면 링크 될 것 같은데? 죽었어요? 아니 사망이에요 사망. 와 링크 또 떨어지겠네. 아 진짜. 뭐야? 누가 날 쏜 거야? 달려온다. 자, 아, 혼란. 아, 짜증. 자, 수정층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하여튼 전투 중인가? 세션은 또 왜 쳐박혀갖고 이제. 아, 엔딩은 다 봤어요. 분기 지금 하고 있어요. 와요. 자, 아니요, 지금 어떤 건 스토리 같은 거 지금 전혀 이해 못 하고 있어요. DHC 떡밥이 맵에 있는 미션 그거라면은 예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뭐 이것저것 또 에, 추후 뭐 제공될 미션입니다 뭐 이런 미션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지금 위험. 우와. 스캔. 뜨거. 어 뭐야 왜 저리 나가 저게. 자 죽어라님 어서 오세요. 오케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호기요? 뭐 있나 보네요. 뭐 나중에 뭐 찾아보죠. 보조 미션요? 안 한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보조 미션은. 못하네. 총을 다 썼어. 아 오늘 도대체 몇 번 죽은 거야. 이쪽 자 스캔 뒤쪽 뭐라네 뒤에 들었네요.
자, 란스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찾아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쪽에 노란인들도 우리 인식한 것 같은데. 한점 채워가네. 안 들어가실걸요? 전투 중이라. 아, 맞다. 맞는 거 보니까 노란을 때리나 보다. 여기 앉아있는데 맞는 거 보니까. 쟤들도 왜 안 나오지? 밖에서 들어 잤죠? 아씨, 까본 새끼들 진짜. 예, 추천 감사합니다. 와, 자, 링크. 예, 감사합니다. 맞아. 아, 둘이야 또, 씨. 자, 수류탄. 불이야, 불, 불, 불. 여기다 깔아, 이씨. 여기 왔어. 자, 스캔. 자, 혼란. 얘 옆으로 안 가니 왜 올라가? 작건 드셨어. 상자도 연락했다. 상자 그 됐겠죠? 한번 체크 가볼까요? 네, 살아있어요. 간섭장갑이 잘 나오네. 아, 맨날 모듈이야. 하나는 모듈 고정인가? 네, 헬기 가야 모듈이 되겠다. 많이 나와야 돼. 부품 때문에? 그 옷 만들 때가, 옷 만들 때가 다 칩이 들어간단 말이야. 부품요. 들어가지나? 예, 태프캔 영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Now leaving the contaminated area. 아, 오늘 진짜 초멘붕. Leaving contaminated area. 근데 떨어져도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레벨 높아지면? 그렇죠. 엄청 하락이 너무 커요. Transmissions jammed. Proximity coverage only. Stupid. 어따다 미국이야. System rebooted. Caution. Entering dark zone. 얘는 뭐 주말에 접속자 많았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서버 좀 늘리든가 하지. 썩을 것들. 사람들 즐길 만큼 즐기고 떨어져 나갈 기다리겠죠. 오래 할 게임은 아닌 것 같다. 알아 보면 되지 마. 일주일밖에 안 된다고 그걸 기다리네. 뭐 쟤들 전격제 받아서 할 게임은 아니니까. 그래도 게임 우리 오지게 하긴 오지게 하는데. 제가 게임 시간으로 따져도 우리 엄청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게임 값은 이미 뽑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 도망 좀 가지 마, 이거 진짜. 아. 신경질 나게 진짜. 뭐해? 도망 가야죠, 살려면. 근데 시체는 뭐해, 이 새끼, 너무 넘어가려. 세잖아, 근데. 오라이 쉣. 아, 또 됐다. 우리 애들 입장에서는 쿠존이나 미션이나 보상이나 이런 걸 더 늘려버리면 플레이타임이 좀 짧아질 테니까 나중에 이 정도쯤 되면 거의 단순 반복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뭐 타이밍 게임들이 다 안 그렇겠습니까? 디아블로도 그렇고
그 과정을 즐기냐 안 즐기냐의 차이인데. 저기 그 부품도 리젠 된 거 아니에요? 아, 먹고 와요. 있어요? 예, 있어요. 지금 이 세션에 사람 별로 없을걸요? 우리가 막 옮겨졌으니까 뭐. 전력도 많이 올라갔네. 근데 스킬 파워 얼마야? 못 보다놨겠는데. 네, 전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2100으로 올라갔어. 옷 많이 올렸네. 자, 템 달고. 흰색은 언제 두겨먹었지? 응? 흰색은 언제 두겨먹었지? 아마 무기에 달린 조준경일걸요? 아, 그렇겠군요. 아, 요즘 손가락도 아픈 것 같아. 저 왼손 엄지가 늘 아파요. 힘을 줘서 하세요, 이래. 아, 진짜로. 아, 너무 힘을 주고 했나봐. 아까 떴는데? 전 왼손 엄지요. 또 떴다. 안 뛰어오나? 뛰어와야지 그래. 아, 사거리 너무 사거리가. 어어. 잠깐이 거리가 멀어지면 데미지가 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그래 그렇게 바뀌어야지 이거 뭐. 와. 아니 쳐서 샷건을 쏘는데 이렇게 아파? 앞으로 갔더니 불질러. 쿨탄. 이펙트만 봐도 지금 샷건 퍼져서 오는데. 아니 퍼져서 오는 걸 인정은 하는데. 네. 가까이서 안 맞으면 안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이죠. 하긴 뭐 제가 어? 지금 이 거리에서 때려도 18,000씩 나가는데 뭐 쟤네들. 그래요? 예. 네. 와 미치겠네. 자, 추추찍찍님 어서오세요.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축하했네. 어, 나 또 죽었어. 기뻐. 예. 아, 쟤들 총알은 벽 뚫는 것 같아. 진짜. 한 번씩 보면.
셀피 하나. 아, 또 트래시. 와, 이거 트래시 진짜. 오! 오! 와, 털에 꺼져? 갈게요, 제가 갈게요. 링크 썼대요. 링크 했어요. 자, 링크 저도. 저 링크 있어요. 링크 1초 뒤로 빠질게요. 와, 털에 진짜 씨. 어, 쟤도 붙었어요 옆에. 클리너하고 저 보스랑 붙었네. 티오님 뒤에 저격. 우와, 뒤에 저격 있었어. 엔자. 아, 저걸 왜 못 넘어가냐 캐릭터가. 스캔. 피가 약해지긴 했구나, 전력을 좀 올리니까. 오. 어, 시프니. 차 천장에다 쏘고 있었어. 어, 여기 있어. 살아있어. 죽어 있을게. 쿠폰이. 어디서 쏜 거야? 아, 보스가 쏜 건가? 화방, 화방. 보스도 저격 같은데요? 네네. 보스 먼저 잡죠, 그럼. 다운. 크레딧이라. 오. 스캔. 3준에 3. 3개. 저 2. 나도 2. 2 좀 많이 준 거죠. 2는 2. 이제 하방 가면 다시 됐을 텐데. 그렇겠죠. 경치 잘 오르긴 하네 아직. 네, 아직은. 네, 찍었으면 전 40 찍네요. 아, 아직 40 아니에요? 네, 아까 죽은 거 회복 못했잖아요. 세 번 찍었어요 오늘. 아까 세 번이면 새벽에 세 번이면 세 번이면 랩업이 한 번이야 지금. 그것도 연장 죽어갖고 답이 없어. 연장 죽으면 답이 없어. 얼마 남았어요 그거 악마님은? 네? 저요? 어... 한 15%? 20%? 그럼 41 돼요? 40. 저 아직 40 못 찍어봤어요. 어, 나랑 비슷하시겠다 40... 그럼. 있는 지금 3명 같아요. 희한가 안 보여. 아, 3명 비슷한 거야. 희한 아니면 안 보여. 네, 3명 비슷해요, 지금. 있어요, 저도 있어요? 한 20% 가량 남았거든요. 아, 거의 다. 글렉스톤. 아, 아, 아. 이쪽도 깜빡. 아.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오, 씨, 뭐야, 이거. 와. 뒤에서 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딜은 아니요. 지금 딜은 애도 안 됐어요. 그럼 빨간색으로 맵 표시가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왜 맞아? 아니, 한 평타 한 방에 반이 날라가 피가? 아, 뭐 언제나 안 그랬어요. 저요. 티퍼님 죽겠다. 심하잖아 이거.
간다 가서 한번 따라 가방 가방 앞에 왔어요. 어? 으아 위험해 위험해. 와 바꾸고글 잘했다 물약 씨. 자 혼란 터져요. 터져요. 나 여기 나와 있었구나 하나가. 곱게 터지지 왜? 불 뿜고 터지냐 이씨. 에너지 바밖에 안 보이잖아. 저걸 어떻게 맞춰? 와 뭐야 이거? 링크 썼었는데? 아니 또. 아니 이거 왜 맞아? 뭔데 맞아? 벽 뚫고 오냐 저거? 오 잠깐만. 지금 눈 때문에 시야가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어. 어 죽겠는데 이거? 예? 야 혼란 폭탄 맞춰갖고 둘 다 비실거리고 있잖아. 도대체 누가 쏜 거야? 뒤에 있네 뒤에 하나. 와 이걸 뒤에 있네 뒤에. 저기 뒤에요? 쟤한테 쏘는 거야? 또 누구야? 저 뭐야 이거? 어? 뒤에 쓰면 아니에요 쟤? 한발 뒤에 거 있네. 뒤에서 막 한다니까요. 그냥 약간 뒤에서 깜빡거렸다고 생각해요. 빵에서 점만 두 개 보이는데? 신세야. 우리 안쪽으로 돌아와 봐요. 그럼 오겠지. 예, 스나라서 안 올 수도 있는데. 스나라. 어 미친 놈들 저거 씨 배지도 않는 놈들이 막 싸재끼네. 아니 레이더에 왜 빨간색 점이 안 떠? 엄마 분 뭐가 날라와? 아니 어디서 날라오는 거야? 아니 아니. 저기들끼리 붙었다. 이들끼리 싸운다. 지들끼리 싸운다고요? 네, 클린하고 이제 목 젠데스 한 대 쳐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빠져서 차라리 일로 들어가 일로 들어가. 네 왼쪽 왼쪽 될까?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 나을 것 같아. 그냥 신났잖아. 아니면 더 빠져서 일로 가든가. 옆에 하나 더 우리 여기 뒤로 돌아가는 길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아예 더 빠지든가 일로 가든가. 네, 두 마리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 날씨 진짜 와 끌고 와야 돼. 옆에 쟤들은 어떻게 저리 잘 맞춰 우리를. 질문이라고 지금. 뭐 야가 투시계로 껴? 어? 한 마리 더 있어요. 아이씨 뭐야 이거. 필살기 감사. 가방 남자는 필살기를 쓸 줄 알아야지. 다음은 또 하나 왔어요. 화방 아 쟤 좀 무서운 화방인데. 아 없어. 자 링크 그거 위험한데? 온다 인생이 와요. 와 화염 데미지 봐. 링크스 오 수류탄 딱 걸렸는데. 나 죽어 가슴 회생 뭐 아 뭘 했는데? 연소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거 쭉 빠져야 될 것 같은데 밖으로. 예, 하방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야 분? 뒤에도 지네들끼리 싸운다. 이쪽 좀 바빠져요. 저쪽에 스나가 나올 수 있어. 강 나올 수 있어. 아 진짜 패드 던질 뻔했네. 자 화방 클리어. 트로피 작업 해야 되겠다. 아. 즐겨볼래 했더니 화려했어요. 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와 대박이다.
노란색이다. 노란색이요? 또 뭐 드리겠지? 또 뭐 드리겠지? 목일까요, 이제? 역시 뭐 드려. 진짜 뭐 드려요? 나 진짜. 대박이다. 안에 두 마리 더 있어. 나오고 있는 게. 저는 모두 한 번밖에 안 나와봐서 부럽네요. 아, 진짜. 야, 꼈으나. 잠깐만, 오씨, 빠졌다. 거기 조심해요, 악마님. 거기 껴요. 야, 금방 꼈다 빠졌어. 여기? 무기 말고 다른 건 좀 안 나오네. 아니, 게임 날씨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이 미친 새끼들이다. 스캔. 다음. 뭐였지? 오호, 피닉스 3개. 아, 이거 옷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대기장 갑시다. 아 진짜 너무한다.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모드는 계속 만드는. 진짜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 무기나 딴 거. 전 죽어라고 모드 안 나오네. 기다립시다. 근데 모드도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게 안 나와. 다 쓰레기를 다 갈아버렸어요 지금까지. 그게 문제네. 나는 차라리 쓰레기 모드 나오는 게 나았다고 보는데 무기 쓰지도 못하다고 하는 무기 나와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 아 그렇죠. 무기 나와봐야 뭐 쓸 수가 있어야지. 아니야 그래도 무기 뭐... 먹어보고 싶어요. 스킬이 괜찮은 거 나오면 생각했는데 스킬은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거 나오기도 힘들고. 안 떴네요. 갑자기 된다겠네. 조심해야겠다. 어? 뭐야 있어? 어디가 없었는데? 역시 맨날 있던 위치 없던데? 갑자기 젠데였을 수도 있죠. 원래 뒤에 하나고 여기 앞에 하나고 두 마리잖아요. 아니 진짜 피통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엄마? 40 달았네요. 오 축하드려요. 나 20% 남았었는데 지금 50%로 밝혔어요. 겁나 까인다. 많이 들어가세요? 30% 왔다 가세요? 와. 6천 얼마인가 까이니까. 와, 또 왔어. 저기 젠데네, 어? 다운. 혼란. 아씨 눈뽕 안 당했어. 어 날씨 풀렸다. 안개 없어졌다. 어디가 임마. 어? 어디게 도망가야 저거? 지그재그로 도망가는데요? 오버힐하고? 아 이거 다 붙네 진짜. 네 번째 죽었어. 이름 진짜 이름 날렸네. 진짜 이름 날리는 거야 네 번 죽으면. 아 아직 한 마리 남았어요. 역시나 쓸모 없는 거네요. 칼 쓰는 뒤쪽. 자 다운. 아니 어떻게 악마님은 계속 모듈만 나오지? 몰라요. 나도 몰라.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갈면 두 개나 주는데
저도 방어구나 모두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맨날 무기야 쓰도 못하는. 방어구 나오는 게 난 제일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방어구가 제일 꿀이지. 무기 진짜. 왜냐면 다크존에서 드랍하는 저거는 되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다 낮은 수치가 아니야. 무기야 만들면은 땡이지 봐. 어? 탐험. 지금 펄스 데미지 추가 지금 자, 그 아이템으로 지금 몇 퍼센트 더 올려놔가지고 이제 몇 배까지 붙으려나? 붙어서 28%구나. 7% 8%씩 두 개 달아놔가지고. 쿠퍼님도 무기만 나와요? 저 무기만 나.. 무기 4개인가? 무기 5개 모델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방어구 제작하려고요. 방어구는 먼저들 내려가세요. 제작해야지 뭐. 저 헬기 불러갖고 한번 갔다 와야 돼. 집에 꽉 찼어요. 저도 갔다 와야 되겠네요. 탄창으로 가야 되네. 또 파란 거 되게 주먹구만 보니까. 아니요, 다 보라색이에요. 이거 쟤는 탄폭 쩌네. 아까 파란색 드시지 마,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었어요. 보라색 위주로 먹었는데 벌써 26개 먹었네. 로그인가 저거? 저거 보니까 뭐 메, 왼쪽 아래 메시지 안 뜨는 거 보면 그냥 목 잡다가 저들끼리 친 거예요. 사람 죽이면 뭐 메시지 뜨잖아요 왼쪽 아래. 이렇게 하죠. 자 성우님 어서 오세요. 그니까 그 미니맵에 나오는데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은. 어? 아들 어디 계셔? 저 히오로. 다 집에 간다네요. 아니요 디비전입니다. 아니 근데 이 미스터링 게 이 시스템도 완전 개똥이야 진짜. 이렇게 해서 적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불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지 이걸. 안 그러면 다른 온라인 게임들처럼 자리 잡아놓고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런들 저런들 똑같잖아.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겠죠. 자기들 나오는 거 생각했겠죠. 상만 늘어나지. 지하도 처음에 파밍 원하게 했다가 요거 어디 먹고 지금 세트 때 막 끌고 주잖아. 지금 디아는 오히려 템이 많은 거에서 이제 고르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 많아서 골라요. 아 안에 계시네. 아 인맥 공간 없던데. 어 너무 다들 갔다 오는데 같이 비워야지. 비울 때 같이 비워야겠대. 자 콩이파파님 어서 오세요. 어딨냐? 역해요? 저건 역해는 아닌데? 이 중에 역해는 티거님 하나잖아요. 예. 하나 남캐 아니에요? 누구야? 남캐 누구야? 티거님 빼고. 누가 내 캐릭 보고 남캐라고 한 거야? 설마? 아니죠? 역해병 환자로 봤다는데요? 누가 제 캐릭이야? 모르요? 아 티프니 거. 제건 남캐예요. 일구경인데. 일구경 캐릭. 네.
제 건 남캔데. 백혈병 환자. 아, 로딩 안 올라가. 왜 이래? 아, 이것도 허리 지동. 미쳤네. 마을 먹으면 진짜 이렇게 되니까 숙연해서 가면 뽀개고 있어요 열심히. 전 지금 파는 중이요. 아침을 위해서. 전 아직 돈이 그대로 있어서. 아, 참고로 아이템 좀 넣어놔야 되겠다 이제. 근데 보관함도 얼마 보관을 못하니까 아 짜증나 그것들. 명중 지금 아 명중 자꾸 명중 같은 게 보네. 명중률 보낸다고요? 아, 거기 주소 부품에 뽀개버렸어. 벌써요? 모두 중에서는 쓸만한 게 아직 안 나오나 봐요? 그 모두의 아, 모두의 명중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는 아까 딴 거 났어. 솔직히 모듈이 별로 좋은 옵션이 아니야. 내가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모듈이 워낙에 붙는 옵션들이 자잘하게 많아가지고 워낙 좋은 게 붙기가 힘든 것 같아. 이 게임은 룩 가지고 보긴 그래요, 성우님. 룩은 뭐 별로 그닥이라서. 아이템 획득 모듈만 여러 개가 있어. 나중에 진짜 아이템 매찬 엄청나게 올렸거든. 훅 가봐. 30짜리 아이템이 엄청 많네. 원래 아이템 확률이라는 게 그렇죠. 다 50%야, 50%. 먹냐, 못 먹냐? 응? 알지. 먹은 거 먹냐, 못 먹냐지. 그럼 먹고 나서 문제죠. 아니야. 먹는데 뭐, 먹는 맛 원하는 거야. 아무 거 안 먹으면. 그래요? 그렇지. 그거 먹으면 뭐하게, 말만 따라. 명중률 다 버리고 있어요. 와, 이게 막말로 이거 뭐고 네 번 죽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지금 한 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예.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오늘 그 한 네 시간 다섯 시간 게임한 거 공친 거야 그냥. 클래식 M1A 나왔는데요. 다크 전에 7분 남았고 명중률 40% 증가에 헤드샷 데미지 19% 증가요. 55시간 남았네. 그거 특수 장비 보고 올까? 특수 장비는 그런데
뒤에 상등품 있잖아요. 돈으로 무기 파는 아들. 응. 이거 그때 보라템이잖아. 아니요, 이거 노란 거. 일곱 시간 노란 거 두 개 있잖아요. 네. 아. 저것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다. 그것도 계속 떴던 것 같은데 원래. 아니 아니요, 이게 시간이 가고 보라 무기는 하루마다 바뀌었는데 노란색 무기는 안 바뀌었었어요. 근데 왼쪽 위에도 아홉 시간 남은 게 아니라. 무기도 바뀐대요? 근데 아홉 시간이 아니라 그때도 왼쪽 위에는 백 몇십 시간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저것도 아마 노란 무기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리셋되는 개념일 거예요. 그때 무슨 시간이었나 그것도? 예, 제가 확인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저게 일곱 시간이 지나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마스크에는 좋은 옵션이 뭐 있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가 회복 관련인 것 같던데요 보통. 예, 다 회복 관련.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지금 생명력바가 한 칸만 남았을 때 사망하지 않도록 생명력이 지속적으로 재생됩니다. 자처근성? 예, 이게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예, 자처근성. 아니 근데 스킬 이름 얘기하면 그게 다 알아. 알겠어요. 자처근성 맞잖아. 예,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거는 다 알아. 아, 마스크 이걸 만들까? 저 잠깐 화장실은요? 금방 올게요. 마스크를 만들어 볼까? 긴급 명령이요? 긴급 명령은 뭐예요, 효과가? 칼스님 혹시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긴급 명령은 뭐예요? 그 마스크에 붙는 거요? 예. 그건 효과가 뭐죠? 체력바가 한 칸씩 모든 치유 효과가 30% 증가요? 그것도 좋네. 왜 근데 한 번도 못 봤지? 안 나오는 것 같다. 마스크 능력 중에 긴급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체력바가 한 칸씩에 모든 치유 효과가 30% 증가한대요. 피닉스 코인이 20개 나왔다.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마스크를. 다시 시작한다 마스크.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와 이거 돌리면 딱인데. 마스크, 넌 나에게 무엇을 줄 거니? 또 욕하겠네. 아, 씨발. 아스피린 나왔어. 나오긴 나왔다, 이거. 네. 아스피린, 그 엄폐물 기어가면 1리터당 2%. 아니요. 상태 이상 걸렸을 때 생명실 1차 받은 거. 이거 좀비라던데? 그래요? 안 죽는데요? 안 죽진 않겠죠? 안 죽어야지. 한 개를 더 만들어 보겠어. 그쵸. 한 개 가지고는 좀 아쉽죠. 안 될 게 덤비게 됐어. 아이 지랄. 왜요? 또 뭐 나왔길래 그래요? 없었더니. 어? 긴급 명령 떴다. 오. 문제는 능력치인데. 529. 스킬은요? 무슨 스킬? 그러니까 스킬 보조, 안 붙어 맞아. 보조요, 보조. 보조 스탯. 치명타 4% 올려줘. 어, 좋네요. 지타 올려주면. 아, 한 번만 돌려볼까.
장갑 한 번만 돌려볼까? 뭐지? 제조하는 게 레벨이 더 높네. 혹시. 아 이거 이미 돌린 거네. 제조가 좋아요. 내 생각에. 네, 제조가 아이템 레벨이 더 높게 잡히네. 먹자. 아니 만들던가 뭘 돌려 돌리긴 어차피 안 나올 건데 돈 모아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만든 저건 안 되는데. 아, 응급처치 아군치어 스킬이 좋나? 글쎄요, 응급처치 자체가 그거잖아요, 스킬이잖아요. 어차피 핑스 코인으로 다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보지 이거? 샀는지 안 샀는지는? 팔리기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게 있나? 마스크 사나? 아니네. 사고 나면 없어서. 아씨. 다시는 안 팔 것도 아니고. 아, 산 그 설계도나 안 뭐 그 명록이 없어지는구나. 네.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혹시나 해서요. 확인하면 좋은 거지. 갑시다. 나 어이없는 거 이제 깜짝 놀랐네. 7분 지났나? 7분 지났겠다. 다크존은 뭐 파냐 이제? MK46 아이고. 진짜 좋은 거 안 뜬다. 백팩에는 붙는 게 뭐가 있어? 백팩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 스킬 파워 올려주는 거 화, 그 화기랑 스태미나 22.5%만큼 그리고 링크 스킬 자원 증가하는 거 있어요. 네? 링크 스킬 자원 증가 그리고 응급처치 자가치유랑 지원수 생명력 집체교육은 뭐예요? 집체교육도 붙는다. 집체교육 링크 스킬 활성화 중일 때 스킬 파워가 13% 증가. 왜? 아니 이 쿠퍼님이 그 얘기 하시길래 응? 예 쿠퍼님께서 그 얘기 하시길래 이거 좋긴 좋네. 전 일단 이거 쓰거든요. 오버파워. 아, 캠까지 켜놓고 하니까 평소보다 더 피곤해. 야, 스태미나 1500 떨어지니까 체력이 45,000 밖에 안 되네. 45,000이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47,000. 스태미나 올리니까. 스킬 시전 중 해보? 장갑 하나 바꾸는데 글쎄 뭐 번역이 이상하게 된 것도 많다고 하니까 AK를 한번 바꿔봤어요 지금. 바꾸었다고요 또? 그거 있잖아요. 아니요 먹은 걸로 돌렸거든요. 아니 먹은 걸로 바꿔 끼니까 되네. 돌릴 것도 없고 그 있잖아요 초탄. 예. 초탄 화염 붙는 거. 오, 쿠퍼님도 능 그 스탯 엄청 높으시네요. 48만 원 모아야 돼.
20만원 모았어. 밴디시면 뭐예요? 갑시다. 구석성의 스킬 파워 버튼인데 스킬 파워는 도대체 뭐 쓰는 거야? 뭐 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스킬 쓰는 거 다요. 스킬 전체적인 성능 올라가죠. 만약에 방어를 올 뭐 방패를 들면은 방어력 그 내구도가 좀 더 올라가는 거죠. 악마님 다크존 1 갈까요? 아니야, 아니, 지금 뭐, 이거 세팅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가자. 아 이거 죽겠는데, 녹겠는데 지금 나.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피? 저도 지금 그러니까. 바쁜데. 지금 몇 시에요? 저 5만 몇 천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진짜. 그것도 있어요. 아, 지금 저 데미지 10% 더 들어와요. 제가. 대신 공격이 네. 12.5% 올라가고. 아. 그 고문관 스킬도 있어서. 이름 한번 씩 고문관이 뭐야 고문관이. 아 근데 저거 좋대요. 예 네, 괜찮대요 이거. 아 그래요? 어차피 만든 건 아프잖아. 팀원끼리 같이 하는 건데. 어차피 만든 건 아프니까. 팀원끼리 같이 하는 거네. 하나 남았는데 방어구는. 이게 13%긴 한데. 그게 지금 이거 AK가 스킬이 그거잖아요. 어딨어? 초탄 불똥하고 예. 이 무기를 사용한 대상을 처치하면 스킬 파워가 13초 동안 8% 증가고. 한번 써보려고. 온 김에 가야죠. 다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거 갈라고요 전. 아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부품 찾아줘야 돼. 부가 벌써 제가 안 됐을걸요? 2시간마다 되는데 저거. 빨리 안 되는데. 지금 벌써 2시라서요. 여러분 벌써 2시에요. 방송하면 빨리 끝난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제가 방송했어요. 제가 방송하고 늦게 들어와서 맨날 늦게 하는 거라면서요. 오늘 1캐를 미리 해놔서 그래. 아, 안 풀리네 전투가. 그치 1캐를 해버리니까 할 게 없잖아. 맨날 거기서. 근데 오늘 1캐는 근데 늦게 해도 금방 끝내려 1캐라 그거는. 그쵸. 아 하기가 더 올라갔어. 씨. 아, 씨, 화기 완전 떨어지고 스태미나 떨어지고 전력만 올라갔네. 전력 아, 저 못 들어갔겠다. 에? 아, 안 풀려. 아, 큰일 났다 진짜. 오늘도 나가서 밥 먹자는 거 안 먹고 뭐 하냐 일주일 내 2주 일주일 내나 지금 진짜. 스킬 파워가 2500 됐거든요. 저 금요일에는 접속 못할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합니다. 술 먹으러 갑니다. 저녁에 들어오겠죠? 그렇다면 과연 뭐야 이거? 한 이렇게밖에 못 들어? 칼스님도 불금은 데이터 하셔야죠. 환상 능력이 너무 좋은데? 야 씨 환상 능력이 너무 적어. 가자 드락슬러 덤벼라. 나와 솔포를 가진 거다. 그럼 첫발 한번 쏴볼까? 죽었나? 됐다. 저 화방이 왜 숨어? 와 진짜 데미지 엄청 안 나온다 이거. 이거 되니까 크리 터져야 15,000이네. 아 미쳤다. 이 총 어떻게 써? 뭔 총인데요? 한 방도 뜨긴 뜨네. AK 아니에요?
네. 옵션이 바뀐 건가? 화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나 나가졌어? 예, 그룹 떠났대요. 엉뚱한 그룹 들어갔다. 아씨. 어떻게 그래. 아, 친구분 또 하시는 분 있나 보네. 와, 하방 미치겠다. 거의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도 쿠퍼님 템이 엄청 좋으시네. 쿠퍼님은, 예, 쿠퍼님도 멤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응. 작업하시고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쿠퍼님 말씀하세요. 스파니시요? 예? 지금은 그래서 할 거 다 하고 혼자서 그거 하고 있대요. 스파니시냐? 벡터가 이제,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벡터 만들려고 하네요. 일단 이번에 모임에 한번 벡터 만들어 봐야겠네요. 픽스코인이 있어야 일단 뭐 만들든 말든 하니까요. 벡터가 설계도가 있어요? 네, 팔아요. 팔아요. 팔아요? 네. 벡터가 좋대요? 네, 괜찮다는데. 이게 그래 붙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붙는 건 아니니까 인생이라는 게. 한 20개를 만들어야겠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잡지 마요. 칼슘 아직 안 왔어요. 피만 까나요? 방어만 까면. 예. 잠깐만, 칼슘 어차피 들어오면 세션 바뀔 수도 있잖아. 아니, 안 바뀌어. 우리가 파장이 지금. 이제 사람이 만약에 많다면 여기서 막 넘어가는 거고. 그럼 뭐 그냥 이제. 저 끼운다. 다섯 개 만들었는데 그거 나왔다고요? 쿠퍼님 자랑하시네. 예. 저 M4 지금 20개 가까이 됐고요. 저기 지금 AK만 20개 가까이 만든 사람 있고요. 저 가방 누가 6개가 입고 만들었더라. 저희는 운이 없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멤버는 진짜. 예, 확정 능력인데 데미지가요 6000 초반대가 계속 나와가지고. 우와, 미쳤다. 데미지 때문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데미지가 안 나와서요. 근데 벡터가 기간 단총이잖아. 화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만들 때 범위가 나오잖아요. 데미지 범위가. 지금은 이제 6799가 나왔고 6800 얼마까지 나오거든요. 500만. 야, 겁나 아프다. 예. 거기서 근데 6800대가 한 번도 안 나가지고 6799에서 그냥 거기서 만족하고 써요. 더 이상 높은 게 안 나온 것 같다 싶어서. 경험치가 들어갔는데 뭐가 죽은 거야? 야, 씨. 이거 죽였어요, 벌써? 아니, 안 죽였어요. 자, 환장님 어서오세요. 앞뒤에 날 똑같았어. 저를 또 깔았어. 오셨죠? 제조 투자해서 더 강하게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왔어요. 잡아요. 잡았죠, 뭐. 없는데 죽기 전에 터렛 깔고 죽었네. 아, 피가 줄어서 그런가? 피가 되게 빨리 차네. 스킬파고 나가네. 뭐 둘 다 있을 수도 있죠. 지원서 아, 경기관 총으로 그만줘 진짜. 씨. 경기관 총 무슨 병 걸렸나? 아니요, 전선은 아닌데 보라색도 경기관 총만 주니까. 경기가 좀 못 써, 좀 귀신이 붙었나. 상자 리젠요. 피닉스 코인을 모아서 이제 무릎을 사야겠다. 저 이제 벡터 사야 되겠어요. 그러면 방어구 풀템이네. 에휴, 권총집 드셨어요? 네, 얼능력치 붙어 있는 거. 권총집은 얼능력치인 거 같던데 보니까 대부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아니고, 그니까 두 개 부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제 모듈이 뚫린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세 개 붙은 거. 능력치 세 개 붙으면 모듈 안 뚫릴 텐데? 예, 두 개 붙으면 모듈 뜨고요. 아, 차라리 모듈 해봐야 능력치 100인가 빼 안 올리는데, 능력치 세 개 붙는 게 100분 이익이지. 이건 좀 아니야. 이 AK는 아닌가? 만약에 스탯이 남고 모듈에 있는 뭐 3능력에 모듈 하나 뜰리는 경우도 있대요. 2능 2모듈인 경우도 있다 그러네요. 3능이
모듈은 하나면 좋겠다. 근데 모듈은 진짜 쓸데가 없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그 모듈도 진짜 그 귀하다니까요? 능력 거지 같은 거 붙을 뭐 저항 거. 저항 뭐 부트바에 2% 4% 뭐. 아니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모듈은 능력치 안 올려주는 대신에 막 치명타 데미지나 치명타 올려주는 모듈도 있어요. 치명타 모듈 좋네. 그러니까 그런 거 넣으면 그런 거 좀 괜찮죠. 마지막에 어차피 모듈 싸움 간다니까. 할 거 다 하면. 저항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추는 건 쉬운데 이제 그거로 가면 이건 이 게임도 디아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단순한 노가다죠.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는데. 뭐 믿네요. 예. 우리 둘밖에 없어요. 공격하면 안 돼요. 오세요, 티폰이. 우리 둘밖에 안 왔어 지금. 확인만 하고. 뭐지 이번엔? 줌을 해도 뭐 왜 생기냐? 유턴 발사기 줌 같은데 이거. 그나마 15배율짜리 끼면은 조금. 저격총 하나 먹어보자 제발. 소콤도 노랭이 있대. 있겠죠. 해보세요. 너 모은 사람 있대요? 네, 사람들 있대. 꼭 세 가지 붙는다던데. 나 왔어, 떴네. 아, 대박이겠다, 소콤은. 근데 그, 저희는 그 보라색 소콤도 안 떠요 지금. 다 상점이야 저거. 야, 로고 아, 저기. 그래, 나는 그거는 꽤 있는데. 전 보라색 소콤도 안 떠. 뜬 건 있는데 스킬이 쓰레기야. 스킬이 쓰레기야. 요즘에 잘 안 떠요. 아니 소컴은 돌아가면서 계속 팔아요. 다크존에서 계속 나와요. 우리 어디 갔는데 왜 안 싸워? 우리 아무 다 안 와가지고. 하죠? 저도 네. 상점 제가 보여드릴까요? 저 이러면서 게임하는데. 잠깐. 앞에. 아, 나 또 누가 때려. 우와, 엄마. 미쳤다. 저 이거 맵에다가 와. 저 이거 적어놨어요, 다. 아, 제가 때리는구나. 사과 미쳤어요, 제가. 아침 9시 되면 한 바퀴 돌아요. 와, 저주. 니크. 사건 때문에. 와, 미쳤다, 저 사건. 스캔. 너무 아파. 아 저것 때문에 우리 맞았던가요? 그런가 봐. 이렇게 누가 한 명한테 쏘면 확산탄이 다른 사람까지 퍼졌나 봐요. 다운. 지금 소콤도 다크존 상점에 썼던 건데. 다크존 상점이 한 시간마다 리셋이 되다 보니까 계속 확인을 하죠. 혹시 스킬 잘 붙은 거 뜰까봐. 다운. 다운. 하나 또 뛰어오네요. 원마. 원마, 이 자식들. 다운. 5만 터졌다. 아 뒤에 하나 있네요. 와 또 온다 또 온다. 사건인가? 사건. 사건은 아니고 하여튼 근접으면
와. 오, 총이 두 개인가? 지금은 작건인가? 3탄이야, 3탄, 맞아. 3탄. 예. 미친. 탄 날라오는 게 팡팡 터지던데. 어? 아까 저, 어디가 집었어? 포스 쳐 있는데요? 여기 있구나. 가장 불쌍한 보스, 전경광패. 제일 불쌍해, 제가. 진짜. 아, 마을에 파는 다크존 상인이 있어요, 마을에. 기지에 있는. 걔는 한 시간마다 목록 바뀌어요. 자. 한 바퀴 갑니다. 그리고 저희도 한 시간마다 그거 확인하거든요. 정각에 바뀝니다, 무조건. 모돌이나 파츠 같은 거 괜찮은 거 있으면 사두니까. 저 거기서 먹 산 파츠가 그거잖아요. 치명타 데미지 6% 증가에다 무기 데미지 11% 증가. 탄창 그거 팔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격총에다가, 예, 저격총에다 샀죠. 달았죠. 저희가 쿠퍼님 전 템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전경광 배 불쌍해. 뒤에 클리너 애드, 클리너 애드. 얘들아, 애드, 애드. 뭐야, 이거? 자, 킹콩을 등단님 어서오세요. 그 정도면 저희보다 훨씬 좋은 거죠. 저희는 지금, 전 캐릭, 저희 멤버 전부 다가 하나씩은 빵꾸가 나있어요. 혼란. 스캔. 왼쪽에도 있나 본데. 어, 총에다가 소음기를 달아놓으니까 총이 약해 보이지? 소리가 팍팍 안 터져서요? 에이, AK는 빵빵거리는 소리인데. 뭐 피쇽피쇽 이러면은 뭔가 비비탄 같고. 핑스코인 몇 개? 아, 못 봤어. 아, 세 개요. 멀었어. 제일 로그는 계속 있는 거 보니까 증마들 계속 그 짓 하고 있는가 본데. 지금 쿠퍼님도 그러고 다닌다잖아요. 템 어느 정도 다 맞춘 사람들은 사실 할 거 없으니까 그거밖에 더 할 게 더 없지 않겠어요? 저희도 500대 그러고 다녔는데 뭐. 할 거 없어요, 나중에 가면. 진짜. 그러니까 대항시대 해적들을 욕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도 할 거 없으니까 반식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해적하는 거는 제가 다 즐겼기 때문에 해적을 한 거예요. 맞네요. 제가 해적이 된 게 아니라 게임이 할 게 없으니까 해적을 만든 거예요, 저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 확실히 칼슨님 AK 드셨죠? 네. 둘이서 때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죽는구나. 제가 녹는구나 그냥. 뭔가 딜이 확 좋아지는데? 갑자기 지금 전체적으로. 왼쪽에 하나 더요. 악마님한테 가요. 악마님 뒤조심. 자, 링크. 와, 링크 벌써 돌았어요? 링크 저는 좀 빨리 돌았어요. 빠른데? 스킬 쪽 지원 세트 능력 다 바꿨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는 이제 매즈하고, 스캔하고. 와! 예. 그래서 이래요. 스치면 1이네.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고문관.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안 그래도 피통도 그리 안 큰데 저는. 오, 90만원 먹으셨어요? 피통 올렸어요. 이제 내일 나오자마자 바로 사시겠네, 쿠퍼님은. 근데 내일 뭐가 나오는 건 중요하지? 마피아도 멋있긴 한데 총 괜찮은데. 방관이고.
솔직히 돌격병사는 씨 체력하고 화력만 높으면 돼. 다 필요 없어요. 스킬 파는 뒤에서 알아서 써주는데 뭐 귀여운 건데. 2시 반 시간 잘 가죠? 아 이제 자야 돼. 40 찍고 자야 되겠다. 지금 몇 분데요? 지금 한 85% 정도? 금방 하겠네. 열 땐만 잡으면 되겠지. 내 빠지면 이제 루퍼님 초대해서 쿠퍼님이요? 짱짱스 대시라던데. 글쎄요 저도 그때는 정리해야죠 이제. 오늘 빨리 자야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적당해야지. 예. 네. 저희도 이제 즐기는 모드로 갑시다. 전 아직 즐기다 말아서 너무 늦게 온 이유 하나 안하는데 그래 한 시간마다 안하는데 이거 많이 즐겨나요? 이제 이거 하려는데 이제 2주인가밖에 안 남았어요. 2주 뒤에 뭐가 있는데? 닥터스를 하러 가야지 이제. 닥터스는 잘... 네. 네, 칼스님 플래티넘 따면 자, 접속 안 하신다. 아니야 DLC에 트로피 나오면 또 좋죠 몰라. 그때 우리 또 악마님 버스 타야지 그때. 엄청 강해져 있겠지? 그때 할까요? 그거 젠 됐어요? 가보는 거죠. 안 됐어. 방금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로 아 맞다. 화방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 네. 우리 화방 갈 차례인데? 이분데 왜 이래? 저는 그냥 앞서가는 분들 따라갔더만. 지금도 또 선두주자니까. 화방이 나왔을까요? 거봐요 9시에 열어봐야 6시간 동안 디비전 밖에 안 하잖아. 티가님 좀 방송 좀 열어요. 예? 그래야지 새벽에 놀러가지. 안쪽 거 안 잡으셨나? 그리고 안에까지 상자까지 열고 나왔었어요 우리. 아니 티포님이 여시니까 전 디비전 이제 포기할 거예요. 오늘 방송 말아먹은 것 같아요. 딱히 뭐는 임팩트가 있고 그런 게임이 아니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 아, 닥솔 나오면 어떡하나. 하시지 않을까요? 뭘 뭐야 한 200에서 돌아야지 이제 또. 아니 닥솔은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직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 일단 나오면 왜냐면 닥솔 워낙 못하니까. 프론 게임 나오면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딨어요. 다 못하지. 저는 다 못하잖아요. 아니 그 닥솔 시리즈 자체를 지금 해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니 근데 3 나오면 그만 똑같은 게임이죠. 얼마 그러니까 얼마 전에 행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다크소울 1한 사람 네. 다크소울 2 진짜 잘한 사람도 다크소울 1 하면 헤매고요. 다크소울 1 진짜 잘한 사람도 다크소울 2 나오면 헤매요. 뒤에 떴어요. 뒤에는 잡으러 갑시다. 프론 게임은 얘들이 골머리를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다크소울 3 나오면 다 리셋이에요. 다 리셋 어차피 프론 게임은. 게다가 게임 시스템도 좀 많이 바뀐다는데 쿠퍼님 말 듣더나.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게임은. 어차피 무슨 게임이든 오래 하면 전화도... 많이 하면 그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사건 현진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잘하냐 그 차이지. 어 티건 위험. 야 어 아 좋은 거 아니었구나. 링크 괜히 떴네. 아이씨 저 있어요. 스나 때문에 뒤로 가려고. 감사합니다. 총 또 안 나간다. 재장전 안 되고 총 안 나간다. 이거 뭐야 눈뽕?
대장전 안 되고 총 안 나가요. 아까 이제 나가네. 아, 차 근처에 너무 가. 걸린다니까. 차 근처 가가지고 괜히 엄폐했다가 아까 칼스 형처럼 못 빠져 나올까봐 차 엄폐는 못하겠어. 티그님 그러다가 바퀴 끼어요. 바퀴 빠져서 못 나오는 수가 있어. 뭐야 이거? 얘들 성경선 떴네. 누가 거야? 저 뒤에 스나. 스나인데 막가 피 0.1% 남더라. 어, 나 죽었어. 잠깐만,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그냥 갈게요. 옆에 있어요. 다 가까워요. 와, 이거 얼마나 이게 준 한 방에 가는데? 전우애가 넘치는 파티입니까? 세 명이 뛰어가 한 명이 죽으니까. 노란 거만 안 먹으면 전우애가 넘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아까? 내가 노란 거 먹었다 그러니까 기어가 나 살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벌마다 네 번 죽었잖아요, 시장아.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요. 스나 뛰어내리고요. 왼 오른쪽에 클리너, 아, 오른쪽에 클리너. 클리너, 클리너. 오른쪽에 클리너. 왼쪽에요. 스나 또 있어요. 두 마리에요. 스나 양쪽에 하나씩이에요. 야, 클리너 녹는다, 녹아 그냥. 쟤들도 고생 많다, 클리너. 야, 둘이서 때리니까 이쪽 녹네. 내일 또 전조해야 돼. 아, 진짜 씨. 더 묶어야지? 분기가 아, 남아가지고. 아, 분기 그거 마저 하시려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전조 영상이 거의 없어요. 또 제가 검색하면 제일 위에 떠요. 그래서 하려고요. 전조 3는 의외로 외국인들이 많이 본 거 아세요? 영어로 막 천주 3 이제 베스트 싸면서 막 뭐라 해갖고 막 메일을 보내. 어쩌라고. 그래갖고 막 나한테 영어로 물어봐요. 이건 어디서 얻냐면서 저건 어떻게 스킬 쓰냐고. 내가 그걸 왜 알아.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한테. 콘셉트 게임이 명작이 많긴 많지 않았지. 이러다 킹스필터 질문을 까봐 겁나네 지금. 어? 저번에 악마님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킹스필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 스나 한 방에 죽어. 나 체력 진짜 문제 있어. 킹스필드 한글로 플레이한 그 BJ 국내에서 저 혼자라고 유튜브에. 저밖에 없어요. 킹스필드가 언제 뜰까? 오래돼서 그런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롬 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아 그런 게임이 있다고 정도만 알지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보고 싶어 하시진 않으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하지 말라고. 화방 다시 가볼까요? 고전 게임은 쳐다보는 거지 하는 게 아니라고. 목소리 왜 이렇게 끊기지? 제 목소리요? 아 지금도 끊겨요? 지금은 좀 괜찮네. 니지니 니지? 그러니까 보니까 방송도 살짝 끊기던데. CPU 사용 좀 낮고 오히려 반대로 애들이 머리 좋게 뒤에서 그 보스만 빼먹는 거 아니에요? 뒤쪽으로 오는 길도 있잖아. 아니 뭐 아직 우리 안 잡았는데 한 번. 보스만 빼먹으면 미션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뒤쪽에서 5지역에서 이 6지역으로 넘어오는 길 쪽으로 있잖아요. 뒤쪽에. 근데 보스 좀 전에 우리가 잡았잖아요. 뭐 쪼렛몹이랑 같이. 그냥 헬기장 가야지 뭐. 아 탄 보급하고 가야 되나? 여 안쪽에 처리 안 했네. 안 해도 리젠 되나? 안 될걸요? 안 돼요. 여 안에 저기 페인라린가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건 맞아. 이거 들어가네? 안 해본 거 아니야? 여기 거가 아닌 거 같은데? 저 너무 먼데? 바뀌잖아요. 딴 데잖아. 여기가 아니라. 아, 저 바뀔 건가? 예. 예, 지하 아니면 뭐 건물 쪽 완전 바뀐 거 같아. 너무 머네. 여기다 갑자기 뭐가 확 나오는 거 아니야?
안돼. 보스 칼... 또 어디 있어요? 칼스님 무선 선을 하셔가지고 40 찍기 전에 안 주무신다고 했는데. 이런 데 가면 있지 않을까요? 주요 지형지문? 보통 저희가 지금 오른쪽은 거의 안 돌아봤는데. 네, 이런데 빌딩이 하나 있는데, 빌딩 있지 않을까? 예, 네, 미드타운 뮤직 앞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네임드가. 그러면 저 이 빌딩에 있을 수도 있죠. 저거 한번 가볼까요? 주목 표시 나오는데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앞에 안전가옥도 있어가지고 탄채우기도 쉽고. 그럼 사람도 많으려나? 가봐, 저 이쪽 쿠퍼님 말로는 지금 6지역 네임드들 피통이 업그레이드 됐대요. 어 그래요? 아, 사람들 6지역을 안 갔대요. 뭐, 당연한 사람을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예. 템 드랍들도 낮춰. 피니스 코인 드랍들도 낮춰. 참 데미지도 올라갔다는데요. 건분 다 찌신다 씨. 그 자기들도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올라올 줄 몰랐겠지 뭐. 자, 스캔 한번 하고 갈게요. 오른쪽에 리젠 됐어요. 버스 또 다시 뜨겠네. 그냥 잡고 가요. 와서 잡아요. 잡고 가죠. 단밥 필승이다 씨. 벌써 쏘았어. 쏘고 시작이죠 뭐. 오 뭐야. 오른쪽 변됐어요. 야 이 샷건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제가 몸빵 하나 더. 와씨 공부할 줄. 링크 2초 1초 링크 끝. 빨리 안돼 잡아야 돼. 캔 아 몸빵 힘들다. 아 뭐 불 붙었다 불 붙었다. 와 또 어디서 탄피가 날라. 뒤에도 빨간색 있는데? 설마 아니 그거, 그거는 저 옥상 그러니까 건물에서 쏘는 건 아니고 뭐. 아 이놈의 터렛 소류탄. 아 이거 뒤에 클리너도 리젠 된 것 같은데? 얘는 금방 괜찮아. 같이 싸워준 고맙죠. 버스 있어? 예, 떴어요. 전경광패예요. 제가 제일 꿀이지 뭐. 도망도 안 가고 뛰어다니지도 않고. 그런 애들 좋지. 예, 구지혜원님 어서 오세요. 저격이나 그 메카닉 이런 아들 뛰어다니는 아들 제일 싫어 그냥. 자 카코님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밤 늦었는데 안 주무세요? 좀 일찍 주무시는 것 같더니 저도 이 시간까지는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디비전 하잖아요. 그렇죠. 와 불 쏴준다. 역시 우리 경정님은 돼지꾼. 저는 불에 지지 않아. 그렇군요. 일주일째 나를 세고 있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34랭크 드디어. 오늘 4랭이랑 올렸는데. 너 오늘 왜 더비냐? 4랭이요 형. 1랭도 못 올렸는데. 그래요? 화이팅. 자씨 욕을 왜 해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형 4번 죽는 동안 사업했죠. 권총심하고 모듈은 꼭 주네.
모듈은 꼭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잘 먹는 건 사람들한테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 저는 맨날 무기만 주고. 아니야, 모듈은 무조건 한 개씩 껴 있어 원래. 아 그래요? 보너스야? 원 플러스 원인가? 그래, 쪽에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듈은 계속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제작템에 모듈이 들어가거든, 칩이나. 예. 그래서 그렇게 매번 주는 거야 그거. 우리 어디 절로 가기로 했다 아니야? 예, 그러면 전설도 무기 하나 주고 모듈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헛소리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이왕 줄 거면 같이 주면 좋지 왜? 야, 너만 니 났는데 니와 똑같은 거 하나 더 놔달라 그럼 넌 좋니? 뭐 일단 목을 따야지. 트리플 캔이 어서 오세요. 목을 따다니. 이런 거지 같은 놈은 세상에 한 명이면 충분해요. 동족 혐오라 그래가지고. 똑같은 거야 그래. 쳐다볼수록 기분 나쁠 것 같아. 거울만 봐. 이 안에 버스 있는데.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서 와본 거야. 여기가 입구인가? 저 밖에 돌아다니는 거 하나 있는데 잡을까? 이게 주차고 한다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건 뭘까요? 혼자 있는데? 저 쏘고 있으면 막 뒤에서 여섯 명 날려오는 거 아니야? 아 잠이 안 와요? 저희는 잠이 오는데 이러고 있어요. 차라리 잠이라도 안 왔으면. 쟤 진짜 혼자야? 덕구다야? 아니야 뒤에 또 붙었어요? 일단 빨리. 어그 같은데 저거? 아, 어. 안 싸져 또, 아, 진짜. 뭐야? 어디서 쏜 거야? 자, 스캔. 없는데? 안 아프다, 갑자기 아파지네? 어? 옷이 있네. 옛날 롤 같은 건가요? I'm Korean 하면 샤코 하라고 주는 것처럼. 북미 서버에서. 쿠프리딩? 있네? 뭐 안 뜨는데? 저기 있어요? 안 떴어요. 방금 스캔했어요. 티오 앞으로 가봐요. 없는데? 죽으면 살려줄게요. 아 형 더 이상 죽으면 진짜 게임 접는다 이거. 있어요. 몹 떴어요. 건물 바뀐 거 같은데 저거 근데? 건물 건물 안에 상자라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 여기 오염적이라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상자요. 여기 상자요. 보라색 상자요. 이거 왜? 금은 안 뜨냐? 50 랭크 열었는데 코퍼님이 파란색 두 개 떴다는데요? 응. 아니 랭크하고는 상관없어. 50 랭크 상자도 있잖아요. 50 랭크 상자가 있어? 예 있어요. 저희 한 번도 못 봤는데. 다크존 처음 왔을 때 봤어요. 티그님하고 저하고 악마님하고 어? 저건 분명히 어? 뭐가 들어도 크게 들었을 거라고 그래 생각을 했는데. 아니 한 번도 안 떴잖아 그래 그거. 저희는 지금 저희 동선에 없는 것 뿐이지 있긴 있어요. 아마 뭐 50년 끝짜리 사람들이 꼬박꼬박 다 열었겠죠. 근데 50년 끝짜리 상자 하나 더 있긴 있는데요. 아 이건 파란색이네. 이거네. 50년 끝 상자 본 적이 없는데 나. 저희도 여기서는 못 보라색 봤어요. 보라색 두 개 주는 게 30년 끝 상자고. 예. 아 이거 여기네. 지난번에 한번 싸웠던데. 벌써 여기 하나 있었던 거. 몇 번 당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네요 이제. 한번 나가면 있어요. 쿠퍼님도 안 된대요 50랭크는. 잡아야지 이제. 50랭크 그냥 열면 되잖아. 아니까 열어봐야 파란색밖에 안 줘서 안 된대요. 어 불 타올랐어. 거기 왜 벽을 붙이지? 가자, 붙어. 링크. 너가 불 붙인 거야? 아니요.
저 뒤에 있다 방금 앞에 왔어요. 가자요. 가자요. 안 까본 데 또 어디 있지? 그럼 이 정도인데 지금 안 가본 데는. 그 외에는 지금 다크존 6은 다 돌았어요. 저기 다크존 5긴 한데 6 해봐야 뭐 별거 없네. 그렇죠 이제는. 아니, 그냥 텅텅 비네. 통과해야 돼 일로? 예 플라자니까 아마 통과하다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많이 있을까요? 몹이 있을 법한데 여기는 어디 있어요? 내가 아까 나온다는데? 왜 한 번 더 했었잖아요. 네임드가 나오냐가 문제죠.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 일단 몹이 하나 보여요. 노란색 몹이고요. 거리상. 저 보스가 있나? 거리상 로우 플라자 앞이 맞아요. 저기 지금 있는 몹이 저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저기가 로우 플라자 같고요. 오네요. 여기 봤나보네. 예. 싸워. 왼쪽에도 있고요. 오른쪽에도 있어요. 지금 티가님 보이는 방향. 뭐야, 수류탄 수류탄 다운. 오! 하나 샷건.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저거. 저도요. 애들도 옷이 흰색이니까. 우리 이제 팀법을 바꿀 때가 됐나? 그러니까요. 32짜리죠. 그래서 템을 제일 좋을 걸 좋은 걸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주지도 않아 씨. 주긴 주죠. 보스 잡을 때마다 노란 템을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인간도. 비계차 뒤에. 너 느낌표 땄는 거? 애들 밑에 있는. 아 오른쪽 앞. 패드 배터리 없대요. 맨날 배터리가 없대. 아 여기도 있다. 맞다, 여기 여기 네임도 있어요. 떠요. 지난번에 혼자 넣으면서 주워 먹었대요. 여기 네임도 내 앞에. 네임도 봤네요. 벌써 하우저 상병이 나는데 상병들이. 오 이 앞에 앞에 스캔.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나만 보냐? 나만 바라봐. 다운. 생기세요. 네? 놓지 말아야 될 거. 올라와요. 사건. 이거 저거. 아무리 저 앞에. 예, 땡큐. 하나 왔어요. 상병 앞으로 왔어요. 노란 거 좀 쓰자. 너 빠져가지고. 뭐야? 와, 또 뭐야? 빠져. 뭐 다 잡고 나서 죽어? 아, 밑에 있어요. 밑에 애들. 뭐야? 밑에 있어요. 밑에 애들. 스캔. 핑스 포인트 3개. 좋은 애였네 상병. 아 저쪽 구석이 있네. 하나 올라왔어요. 다운. 또 있네 하나. 네 밑에 있어요. 다운.
보라색이니까 간다. 여기 길이 있는데요? 어디 길 있어요? 치아로 가는데요? 뭐가 있는데? 또 상자 있겠네. 이런데 상자가 있긴 있을 텐데. 네, 플라자 지하 같은데. 헬기를 가긴 가야 되는데. 네. 뭐 있을 법한데. 탐험하고도 아니라 이제 저희. 이쪽엔 없네요. 어, 저기다. 적 발견. 떴어? 적 발견. 노란색이에요. 떠고 보는 거지 뭐. 또 내려왔어. 다운. 한 마리 더. 하나 더. 다운. 와, 이게 진짜 이지. 안쪽에 있나? 근데 저 그쪽엔 제가 보고 왔어요. 여기 샷건 다섯 마리 띄워온 곳 있대요. 링크 돌아왔거든요. 혹시 만나게 되면 쓰겠습니다. 샷건 다섯 마리? 과연 잡을 수 있을지. 무섭다. 소리 난다, 무슨. 어, 위에다. 바로 위에 보스 있네. 예, 네, 보스 있어요. 네. 네임도 있어요. 별 달려있는 보스잖아, 저거. 예. 네. 이거 어디지? 위치상으로? 위치상으로요? 여기가 거기에요. 저희가 맨날 잡는 곳. 그거 아, 전경망 배 있는 지하 올라가면 이제 저희 이제 클리너하고 전경망 그 사이죠 딱. 예, 막 알 딱 네, 예, 저기잖아요 원래. 여기 클리너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그 나오고 딱 싸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를 잡아야지. 헬기 갈 사람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스캔. 아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구나. 그러면요 이걸 잡고요. 이걸 잡고 지하로 이동한 다음에 그레나가님 어서 오세요. 저 상병을 잡고 오면 되지 않아요 이제 코스가? 클리너를 먼저 잡는 게 낫겠는데? 아니다. 클리너 어디 있는데? 뒤쪽이야. 왜냐면 여기 겹칠 우리 쌈싸막 이쪽이 쨔나지 안 됐잖아. 된 거 같은데 아까 움직이던데 누구? 나? 아니야 아, 저도 노란색이요. 없어. 어떤 거요? 쿠퍼님? 봐봐요 그럼. 어? 봤다 우리. 아니 뭐 싸우는 거 지하로 내려가고 싶은데. 지하도 못 나온다고. 버그요? 저희가 아는 버그가 거의 없습니다. 와, 탄탄 또 왔어. 사건 왔어요. 링크. 오른쪽에 사건이야? 링크 어디 있나? 이쪽이구나. 저 오른쪽에 또 왔어요. 이게 또 하나 또 와야 돼. 오른쪽 가운데 또 하나 더. 저한테 붙었어요. 스캔. 링크 끝이에요. 저희는 또. 수류탄. 자, 명상 후 시간이 어서오세요. 애들 막 달려오는 거, 막 달려와. 빨피, 다운, 수류탄, 굴러와요. 에이, 또 굴러오네. 오른쪽으로 하나 돌아와요. 어이구야, 어이구야. 자. 그? 어, 링크 안 들어갔어요? 예. 얼어서 안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긴 거야? 아니, 아니, 저기. 자동부활 때문에 링크가 흡혈나 봐. 그래요? 응급 처치하고 스마트 커버튼 헬스로 막고 있다고요? 네, 파고들면은 엉망으로 만든 거 엄청 많나 보구네.
유비잖아. 그렇긴 하죠. 쟤들 어디하고 싸우는 거야? 쟤나 클리너 옆에 떴겠죠? 아, 저 어디 도망가? 아, 클리너 떴나? 그런가봐요. 아, 또 포탑이 씨라. 나에게 골드를 줘. 겜빗. 겜빗은. 소박해서 없을 거예요. 아, 네. 모든 게 갈게인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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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저 유이 도망가려고 와 있어 그럼. 잠깐만. 우리 헬기장 한번 가야 된다네요. 저 노란색 왜 저리 많아? 그게 어디? 아이템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네요. 뭐야 이거? 쟤들 왜 저리 많아? 뭐 이제 하방도 이번에 노란색인데? 뭐 큰일 나네. 탄. 아. 탄이 없어. 독수리 탄이었어. 불 붙었어요. 터렛인가 저거? 네, 터렛. 터렛 터뜨렸어요. 어? 뭐야? 뭐지? 또 절로 나가. 이거 대단해? 아. 제가 잘못 쓴 거예요. 또 절로 나가. 나한테 쓰면 돼. 오케이, 다운. 야, 클리너도 노란색이 있구나. 하긴 있긴 있다만, 저. 가스통 맨 안에 중에 아 그 입구에 화재 화염병이 저거였지. 그래 이쪽 동네도 저게 나왔더는군요. 우리 이거 잡고 헬기장을 하나 해야 돼. 예. 와 총알 없어. 그러니까 청와대 없고 갑시다. 이제 확장 단창. 내려가면 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도 있네. 쟤들이 리젠 되진 않겠죠. 아까 잡았으니 보라색이 몇 퍼 남았어요? 바닥에 보라색은 많은데 못 먹어. 모두를 먹어야 되나? 다시 회수하러 오면 되죠 뭐 보내고. 아, 아직 40랭크 안 됐어요? 40랭크 됐지. 왜 자고 싶어? 티폰? 어떡할 건데요? 3시에요 지금. 있다. 떴어요 하나. 아 유엔 매우 어려움 나오면 대박 나겠죠 뭐. 헬기 상상도 하기 싫은데. 아유 그거를 그럼 패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 커버 없는 이상 버그 없어지면 못할 것 같은데 이거. RPG라 주던가 진짜. 아.
아처럼 막 드라블 때 날리고. 이놈의 디비전 요원들 너무해 진짜 섭섭해. 가난한 건지 씨. 아유 아이템 있어도 못 먹는구나. 뭐 좋은 거 얻었어요? 아니요 보라색 파란색은 그렇지 저거. 이거 보내고 또 먹으면 되지. 네 명 닮으면 끝인데요. 하긴 뭐 다시 채우면 되니까. 상자 쟀니요? 응? 아 노란 거 왜 안 좋아 씨. 티가님 기술 장비 안에. 네. 녹색. 판옥이야 판옥. 그러니까요. 저희 그래도 맨날 파지 죽고 다니잖아요. 폐지 죽고 다니고 그러는데. 예. 다크존에서 산 설계도 레벨 30짜리 팔던데. 보라색 아니야 그거? 아니 저거. 노랑 설계들을 30대 판다고요? 50대 파는 거 아니에요? 살려고 해도 못 사던데. 어, 랭 50대야 팔아.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제작템 레벨이 30이야. 넌 무슨 쓸모잖아 그러게. 31이 아니요? 30이야. 저 왜 그래? 걔들. 세상에. 우리 컨텐츠 이상해 이거 이게. 유비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막 개념이 없어. 이거 지금 파밍 구간도 중간에 붕 떠가지고 이렇게 파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템 레벨이요. 이거 보시면 아이템 레벨이라고 따로 있잖아요. 필요 레벨이 아니라 30 레벨보다 31 레벨이 성능이 더 좋거든요. 어, 우리 화방 갈 차례였는데요. 아 보다템 줌으로 가는 중인데요. 화방 갔다 가시죠. 어차피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요. 악마님 내 딸을 열심히 뛰어오고 있어. 같이 먹을지 뭐. 야 근데 이 게임 방송하기 편하다. 시간은 잘 간다. 에? 시간은 잘 간다. 시간이 정말 잘 간다. 잘 간다. 벌써 6시간 했어요. 어, 그렇게 됐나? 왜 이래요. 저 방송할 때 14시간, 15시간씩 했어요. 티그니너 다음에는 캠으로 하고 하죠. 근데 보는 사람이 10명밖에 안, 보는 사람이 11명밖에 안 되니까 반보충하고 해야 돼. 해야 되나 봐요. 11명이 많네. 그래도 내 보기 시청률 티그님이 1등 아니야. 티그님 트리플K님이 1등 아닌가. 티그님 방송은 진짜 그럴걸요. 내가 알기론 트리플K님이 채팅량도 제일 많으실걸. 시청시간 네. 채팅량 모든 게 1위일거다. 아니요 트리플K님 지금 특혜님하고 쿠퍼님 빼고 다 잔다니까. 그리고 칼스님하고 악마님하고 솔직한 얘기로 티가 좀 빼야돼. 제 모바일까지 4명은 빼야돼 여기서. 어 나 튕겼다 빼떨렸어서 그러고 보니까. 저거 없네. 굉장히 늦네요. 아까도 안 됐잖아. 안에 한 마리 있어요. 네. 계속 안 되는 거 같은데. 안에 한 마리 있어요. 끌고 나갈게요. 그러면 된다는 얘긴데. 대체는 안 됐나 보다. 이제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런가?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보기만 하는 게 좋은 게임이 있고 사실 이게
저희 멤버들끼리 다 대화를 해버리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좋은 게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또 나왔네. 아, 제가 끌고 왔어요. 난 도망가 있어야지. 어차피 어? 리젠 됐네요. 튀어 가자.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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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아, 지나가다 저거 봤어? 딱 경계선에다 딱 깔아놔야지. 트리플 캔이 뭐 그런 거 어려운 그 간단한 걸 그래요. 칼스님 오늘 낮에 여자친구하고 그 밥 먹는데 예 그냥 낮까지 안 자면 돼요. 그러고 나갔어요. 아침까지 안 자면 되지. 뭘 그 어렵다고. 남자잖아. 안 나오네. 아 귀찮네. 어디서요? 방금 양쪽에 하나씩이요. 가운데 텐트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뒤로 넘어가네. 저쪽 있다. 남자는 밤새고 여자친구는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어,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 손이 빠지세요. 두 마리 더 됐는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주말엔 디비전 하고요. 오 뭐야 폭탄. 저기 하나 깔아놓고 아 나 이거 손가락이 왜 이래 아프지. 아 아플만도 하죠. 아 이거 며칠 너무 좀 아프. 세션이 마음대로 옮겨져요? 마음대로는 아니고 지금 마음대로 막 들어가는 것 같아. 단일 세션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는 못 세션 여러 개 있어요 채널. 그게 한 채널에 다크전 한 개에 16명인가? 24명인가? 24명인가? 자, 굿 이해원님 어서오세요. 저 또 왜 도망가? 뭘 좀 쉬네. 놀래지 마 임마. 상자 돌리진 테슬라나. 왜 포스만 안 보이지? 그래요? 가방도 아직 안 보이지 않았어요? 네. 저기서 위에 데코가 되어 있는 상자가 있을 거야. 옆에가 아니라 여기서 위에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그건 이제 노란색이 무조건 나오는 그런 상자가 있을 거야. 어딘가 있을 거야. 있기를 바랄 뿐이죠. 아 잭팟 상자 없나 이런 거? 어? 하루에 한 개씩만 열면 막 쏟아져 나오는 막 잭팟. 출석 체크 포인트 같은 거 안 주나? 도장 찍으면 10개 찍으면 레전드 하나 주고. 애들이 한국 와서 좀 배워가야 되겠네. 올라가야지 또. 할수 있는데 올라가야지. 시스템만 배워갈 것 같은데? 딴 거는 안 배워가고? 못된 것만 쳐배워갈 것 같은데. 아 체력 쌓아놔야 되는데 다크서울 나오면 또 이러고 있을 텐데. 아. 다크소울은 그래도 뭐 이게 스토리 부분이라 한 진짜 한 3, 4일만 좀 하시면 엔딩 보지 않을까요? 아닐걸요.
전 제 손가락을 믿지 않아요. 너무 안 믿는 것도. 떴나? 떴다, 뒤쪽에. 아닌데? 지한가? 뭐지? 어떻게, 뭐, 상병 잡으러 가요? 가볼까? 안 보이는데? 떴어요. 얘는 참 시즌 잘 돼. 떴네. 우리밖에 없으니까. 김빛이다. 우리 희망이야, 여기. 잘 되면 뭐합니까? 템이 안 나오는데 희망 보이지. 녹여버리네. 회차요? 회차, 저 회차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회차마다 아이템이 다르다고요? 어차피 다크소울도 처음 해봐야 인기 BJ 듣고 보러 가지. 그걸로 사람 모으지 못할 거예요. 아염. 유튜브나 이런 걸로 차곡차곡 모아야지. 유튜브는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계속 요즘 이제 이것저것 있는 게 보이니까. 겜빗은 내한테 보라템만 주는 놈인데. 아. 그러니까 도박한다고 다 날렸다니까. 전문대 보라. 손모가지까지 다 잘랐어요. 전체 종류가 있었네. 여기 나온 애지. 아, 이제 식도 털에 깔았어. 털에 살 돈 어딨어. 전설 때문에 살 돈은 없고. 저 오른, 왼쪽에 뭐 하나 있는데? 왼쪽에 네, 있어요. 날리네 하나. 있네. 뭐야! 미쳤다, 미쳤어. 죽어, 죽어. 뭐야! 링크. 와, 나 죽었어. 어. 늦었다, 씨. 어, 템 떴다. 사건. 템 떴다. 사건. 템 떴다. 아, 와, 저도요. 와. 아. 아. 와, 맞는데. 진짜 짜증난다. 와. 41 뭐지? 랭크 바로 앞이었는데. 와, 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나 랭크 다운 했어. 뭐야? 지금 40, 제가 40에 98% 정도 됐는데 지금 몇 분인지 아세요? 40% 됐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예. 네. 그 말은 맞아요, 트리플게임님. 40에 몇 프로요? 유튜브가 훨씬 더 빨리 올라가요. 한 40에 한 90%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40%? 김비, 45% 밖에 안 돼요. 근데 잡힌 건가? 안 보이네. 1? 와, 짜증난다. 빡치네. 일단 진짜 뒷박이다, 뒷박. 아, 아, 난 또 왜 이거 믿는데. 근데 유튜버는 수익을 내고 하려면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많이 뺏어가지고 편집 이런 것들이. 아, 진짜 하고 싶다. 진짜 기운 빠지죠? 네. 오늘 다섯 분 많이 빠진다. 로그도 아니고. 이게 로그 하면 일렉 까이니까. 칼슘도 죽었어요? 네. 솔탄. 보라색은 얘들은 무조건 줘요. 파란색을 주진 않아요. 예, 여기 그렇게. 갬빗은 잡은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안 보죠. 잡았는지 안 보죠. 잡다 보니까 안 보이네. 요건가? 어디서 잡았어요? 예, 여기 갬빗이. 여기요. 여기는 갬빗이었네. 예. 이게 갬빗이라고요? 예. 아닌데? 맞아요. 여기 코인 떨어져 있는. 파란색 팀 주는데? 여러 명이 겹쳐 있어서 그래요. 와, 언제였네 템. 10명 어떻게 찍냐? 한 번 정도 이렇게 푹푹 떨어지네. 템 안 줬어요? 우린 못 받은 거야, 나랑 저기는. 아, 뭐 안전지대 때 죽었나 보다. 안전 가옥에 들어갔을 때. 아, 그만해야겠다. 스트레스 받았어. 아, 짜증난다 진짜. 아. 그러니까는
화방이나 잡고 가죠. 화방만 아까 안 됐으니까. 사람 많이 잡아야 경험치 오르는 거 아니야? 학교는 그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아니면 진짜 이거 게임 완전 전망한다. 어디 가도 그것밖에 여가 안 하던데? 예, 다 그래요. 그것만 그렇고. 디아블로 효자죠. 아니 애들 체력을 낮추든지 아니 화력을 올리면 체력을 낮추든지 이거는 무슨 디아블로랑 WBC가 효자죠. 그 두 가지 종류만 아니요. 해가지고 조회수 한 3만 넘게 나올걸요? WBC가 뭐예요? 프로야구 스프레치 6에 WBC 모드라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팀으로 WBC 올라서 우승할 때까지 켜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편 다 합치면 저기서 아마 만 5천?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만?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게 되게 높네. 가방이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헬기장 가야 돼. 헬기장은 아까 있던데. 아 기운 빠는데 이 게임 점점.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템 드랍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는 만큼 보람이 없는 게임이 이런 게임 물론에 옛날 완전 디아블로 게임도 아니고 디아블로 옵션도 랜덤이 그렇게 많은데 데라벨로 잘 되든가 먹어도 아니 딱 디아블로 3 처음 나왔을 때 그 느낌이야. 겁나 안 나와. 템 나와봤자 수리비로 다 날리고 돈은 진짜 왜 망했는지 증명적인 그 업데이트도 그렇게 원해줄 것 같은데 얘들아. 유비는 얘네 지금 엄청나게 팔아먹었대요. 많이 팔아먹었죠. 사실 시즌 패스도 많이 팔았을 텐데. 팔았다 이거겠지. 디아블로 3 초창기 때는 진짜 말도 못했어요. 전설 템이 노란 템보다 안, 그러니까 초록색 그 템보다 안 좋았으니까. 전설 때 진짜 하루 종일 돌아 한 개 나올까 말까 했는데 능력치 쓰레기였고 그땐. 그때 처음에 나왔던 전설 템들 막 2천만 원 이런 거에 사갔다는 외국인들 불쌍해 죽겠던데. 아 2천만 원? 예 옛날 명성만 믿고 그렇게 사갔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야. 아니 돈도 많다. 대가리 쳐 들어있을게요. 아, 몇 번을 죽었냐, 진짜. 이제 너무한다. 아, 떨군 거, 씨. 두 번 죽었어요, 오늘? 네? 저는 네 번 죽었잖아요, 총. 아, 다섯 번인가? 내가 다섯 번 죽었는데. 저도 아까 금방 죽은 거는 아마 다섯 번 정도 됐고요. 그냥 그 자리에요. 네? 그냥 그 자리에요. 방학템 자리만 차지해요. 40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40에 80% 그랬잖아요. 처음에가. 올려놓으면 죽고 올려놓으면 죽고 올려놓으면 죽고 내가 3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 마지막에 저거 템 안 나온 것도 또 짜증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와... 그것까지도 아니 여기가 나온 자리래요. 봤더니 파란색 총 하나 있던데. 또 렌더링 하는데 또 8시간 걸리겠네. 아유. 이건 또 언제 아 이거 빨리 헬멧 안 벗나 이 아저씨 이거 왜 헬멧 귀엽잖아요. 벗으라면 벗겠어요. 아 선글라스가 장난 아니세요? 안 끼지네. 얼굴에 붙어있는 거잖아요. 안 벗어져.
때려도 로그고 죽여도 로그인데요. 때려도 약하게 때리면 상관없고요. 처음에 때리면 느낌표가 떠요. 그래서 또 때리면 로그가 되는데 그때는 로그가 10초인가 안 돼요. 짧게 풀리는데 18초인가? 20초가 안 되는데. 아 13초인가 그래. 13초. 죽이면 90몇 초로 늘어나죠? 나갑시다. 아이씨. 기운 빠진다. 아 진짜 기운 빠져. 갑자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줄었어. 일정 데미지부터인 것 같아요. 팔면 모으면 팔고 모으면 팔고 아 맨날 제작템 하고 이게 더롱다크를 하는 건지. 일단 네임드는 리젠 됐네요. 네임드 떴어요? 예 헌들리라고. 자꾸 노란 거 안 뜨면 그냥 가죠. 스나버 끌었었네. 뒤로 간다 저거. 템파밍이 전부인 게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술탄요 여기서 노란 거 뭐 시원한 거 한 개 주면은 오늘 내 하루 쓰겠어. 난 쿨하니까 오늘 쿨한 날에 막 못 될 것 같군요. 아, 나 왜 피가 계속 달지? 엄마야? 일단 저놈 다운. 네임도 다운 됐어요. 아, 왜 보라색 기둥이야, 이씨. 그게야, 보라색 기둥이네. 티거님 설마? 잠깐만요. 나 잘못 노란색. 봤다. 오른쪽 거 잘못 봤다. 오른쪽 거 잘못 봤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또 전봇대 맞다. 기대 불만해. 전봇대다. 기대 불만해. 모듈이지 뭐. 이 사람이 정말 왜 그래? 모듈도 좋은 거 나오면 좋아 왜? 그래 모듈이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지. 오 노란색. 자 아끼리 씨님 어서 오세요. 아 나 쿨한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안 되었네. 아 모듈 쓰레기. 아 빡쳐 진짜 이 씨부엉 진짜. 아 이 새끼 내가 죽었잖아 이 새끼가. 아 빡치네 또. 좋은 걸 줄지도 몰라요. 피닉스 코인만 먹고 가자. 갈면 좋은 거 주잖아요. 아 그때 모르는 거죠. 까봐야지 아직. 판도라의 상자도 아니고 이거는 젠장한 뭐 좋은 거 한 번 나온 적이 없는데. 혹시나 지명탑 그... 지명탑 붙어 있는 모듈일 수도 있어요. 희망 버리지 마요. 야 동네 녹아. 이거 모두 맞아. 저거 링크 쓰니까. 아이템은요 제가 제일 안 좋죠. 끝나요. 전 그냥 아이템은 쓰레기인데. 모두 아...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아 확인만 해봐요. 오 뜨지 얘들 나오세요 형수님. 아, 안 잡고 가는 거야? 잡지 마요. 뭐, 안 잡으면 못 나가요. 갔다 오면 포기하겠지. 전투 안 풀리지. 핵계장 갔다 오면 포기하겠지. 뭔지 몰라도 그렇게. 스킬 4석이네요. 예? 스킬 4석. 스킬 가서 좋은데? 핵계장 가죠. 레벨도 31짜리긴 한데 그 밑에 거는 오염된 거라서 안 보이긴 하네요 지금. 아, 무기기를 바랬는데 씨. 아, 나와도 미다스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그런 거 말고요.
미다스 아침 맨날 경기관 총. 터져라 뻥. 정말 또 왔네. 씨. 무슨 됐나 얘네? 안 됐네. 와 여기까지 뿌려? 아 저 앞에 있다. 잠깐만. 그 리젠 됐나? 리젠 됐어. 그럼 뒤에도 될 수도 있어요. 앞에 티원님 뒤로 빠져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뒤에도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아직 안 됐어. 아. 잡터 부분 저희 샌드위치 될 수도 있어요. 야, 저 총 어디서 쏴? 저기 헬기장 갔어요. 어? 헬기장 갔다. 뒤에 두 마리 더. 이게 된다. 티버님 모든 먹은 거 달아야죠. 스킬 가속이 엄청 좋은 건데. 네, 드래프킨이 안녕히 주무세요. 다 써, 이씨. 하나 날라가고요. 지체. 안 돼. 아, 아, 또 살짝 렉 있다. 아씨, 난 옷만 주냐 이렇게. 팔 거라도 차라리 딴 거라도 주지. 옷이 같은 종류의 옷도 나오나? 아닐걸요? 나오는 거 같아요. 진짜요?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오는 거 같기도 하고 뭐가. 나온다는데요? 쿠폰이 말이? 먹은 거 되게 많은데 몇 개 안 되는 거 보면 나 겹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야 근데 진짜 이 새끼들 해도 해도 너무했다. 하기? 화기로 붙었네. 화기 이게 몇이라고 했죠? 맥스가? 120 얼마까지도 붙는 것 같던데요. 노란색이요? 147인가? 140 몇까지 나와요. 아 그래요? 제 건 화기 130 붙었네요. 에휴 높네요. 높네. 에휴 쏙 주라면 쏘콤은 안 주고 이씨. 이제 모듈이 나한테 넘어오나? 악마님한테 벗어나고? 글쎄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아 방하고 좀 나와라. 내 모기 온도가 좀 가져가고. 그냥 노란 거라도 나와.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언제 슬라이딩 하는지 확실히 알았어. 어떡해요. 약간 옆으로 가야 네. 하던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앉으면 왼쪽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앉았잖아요. 네. 언패물 이동을 할 때 방향 전환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 이러면 슬라이딩 하겠네. 아니네. 일단 줄 달고. 이건 불가능해요. 아 마지막으로 뭐 다 빠졌네 이제. 세 명 보시네. 세 명이라니 우리는 파워 안 시킬려. 안 포함해서 세 명이죠. 아 저는 좀 뻗었어요. 야, 내일 진짜 아침에 무기 못 들라나. 조금은 대박이겠지. 누가 제일 좋아하겠지. 다 사지 여기 있는 사람.
아, 데스티니 때 아는데 저런 암상인들은 믿는 게 아닌데. 그러게. 좋은 거 팔러 오는 게 아니라 쓰레기 팔러 온단 말이에요. 안 팔리니까. 야, 데스티니도 처음에 보면 3인칭인 줄 알고는 하려고 했는데. 못 나가. 어떤 거요? 3인칭요? 아, 마을에선 3인칭이죠. 그러니까. 못 나가네. 네. 아, 왜 또 전투야? 저도 못 나가요. 예? 저만 나왔나요? 저도 나왔어요. 그럼 지원 가야 되겠네요, 전투 풀릴 때까지. 뭐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마리가... 뭐든 한 마리 잡으면 풀리긴 하던데, 아무거나. 이거 잡으면 아까도 그랬거든. 뭐 없는데? 어? 뒤에서 쏴요, 뒤에서 쏴. 뒤에서 쏴요, 뒤에서. 뒤에서 해도 됐어요. 저격 쏴. 우와, 이거 뭐고? 저격수. 저격이요, 저격. 쟤들한테 걸렸네요. 겁나. 누가 이거? 여기서 피 언제까지? 야, 이 날씨에 보이냐, 니들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못 올라가나? 스카프 한다. 스카프에 뭐 달아놨냐? 스카프에 뭐야? 눈뽕. 야. 탄에 눈뽕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것도 티탄이야? 그것도 티탄이 있겠죠? 폭발탄. 폭발탄 맞은 혹시 아닌데? 시선이 아니거든요. 튀는 거 보소.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또 있어. 아, 갑자기 덴지 그렇게 막 잘 나오지? 제가 링크 썼잖아. 아, 어쩐지 35원 막 그거. 또 있어? 버릇도 안 주는 것들이. 파란색은 좋은데 바꾸지도 못하네. 먹지도 못해요. 꽉 차서. 또 파일 용량 30기가 넘었어. 오. 아, 아까 마지막에만 안 죽었어도. 아, 저도 그것만 아니었으면 딱 기분 좋았는데. 와, 이거 갔구나. 배고프네. 눈 감았던 때가 또 3시 반이야. 참. 아, 핸드폰 충전시켜놔야겠다. 또 까먹을라. 어떤 거야?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됐어. 아침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얘들이 총알까지 팔았으면 진짜 개 쓰레기 게임 되는 거라고. 그건 너무 무섭게 하지. 아,
아니 디아 처음에 수리비 얼마 토했는데요. 그죠. 디아 쓰릴 때 처음에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그냥 적어버렸어. 뭐지? 이런 걸 내가 왜 들고 있지? 오개고 얘도 꼬개고 다 먹을 것 밖에 없네. 뭐 그렇죠. 돌격소총이고 저놈 경기관 쪽으로 맨날 나와. 역시 마을 먹으면 숙연해져. 다 부셔라, 다 부셔라. 새끼 하나도 없다. 어, 한창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좋네요. 에이. 너무 낮은데? 솔직히요? 이러면 탄창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렇긴 하죠. 전력증? 일단 들고 있어. 야, 씨. 이게 보라색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왜요? 좋고. 한창 마지막 탄환이 45%의 추가 데미지를 준대. 그 스킬 은근히 괜찮다니까요. 그 스킬하고 같이, 전문 스킬하고 같이 쓰면. 그렇죠. 마지막 탄환이 그게 좀 아깝네요. 여기서는 또 사격장에 가기 전문이 계신데. 아니 스나총 하나 먹은 게 있어서 보라색 온 거예요. 7313. 아, 일단은 뭐 이거,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리코퍼님, 칼스0806님, 아이타님, 벨리아님, 자 카코님, 그랜라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오늘 저녁에 예, 전주로 마무리하는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벌써 4시네요. 안녕히 주무세요.